그런데 그 당시에는 미국에 한국산이 별로 없었어. 그게 1970년.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그때 한국 이민을 별로 안 갔어요. 그때는 미국 가기 정말 힘들었을 때.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벤츠를 샀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만큼 행복하지가 않아. 그 이유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 미국 사람들은 남이 좋은 거 하고 있으면 보고 하고 그렇게 막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와 좋다 뭐 이러고 끝나지.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나도 과연 저런 차를 타보고 죽을까?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저는 내가 저 벤츠를 못 타보고 눈을 감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너무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고속도로 나가서 운전하고 가면서 뭐 그때는 뭐 월급이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초년병으로서 의사 초년병으로 벤츠가 지나가면 막 죽겠어요 저는. 막 스트레스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얼마나 운이 좋길래 저런 차를 타고 다니는. 나는 과연 죽을 때까지 과연 저런 차를 탈 수 있는 그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 없을까 막 와 막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은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한테 내가 벤츠를 타고 댕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동창회밖에 없어. 그래서 동창회에 이제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데 편지가 온 거야, 동창회에서. 이번 동창회는 사정상.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벤츠 사가지고 행복하려고 벤츠를 샀는데, 벤츠 사가지고, 벤츠 안 샀을 때보다 더 불행해졌어. 스트레스. 이러면서 저는, 참, 인간이라는 게 웃기는구나를 많이 깨달았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다른 인간들보다 좀 나은 인간인 줄 알았더니, 아니야. 본질적으로 똑같아. 똑같이 유치하고, 예? 뽐내고, 그밖에 없어. 자, 그래서, 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한 분 이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인간들은 다 아무리 선해봐 악한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행동으로 지켜봐야 아무 소용 없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무엇이 목표입니까? 악했던 놈을 착하게 만드는 게 도덕적으로 착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가진 잘못된 선입견을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럼 선하게 만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악하다 이거죠. 아무리 법을 어기고 뭐 감옥에 안 가고 뭐 자선 사업도 많이 하고 뭐 이래도 악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남을 구제할 때, 도와줄 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때 어떻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뭐요?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자, 그게 예수님의 새로운 법이요. 네가
네가 오른손으로 구제하면서 왼손이 보고, 이야, 오른손, 너 정말 착하네. 이거 안 하도록 하래. 가능해요, 안 해요? 그 말도 안 되지, 뭐. 그러니까, 그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본성이 바뀌라는 말입니다. 본성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 오른손이 뭐 특별히 뭐 착한 것도 아니야. 왜? 그게 정상이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착한 일을 한다고 왼손이 보고, 야, 너 참 착하다. 그건 아직도 본성이 안 변한 거다, 이 말이에요. 본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처럼 변하면, 어떻게 된다? 그게 정상이다, 이 말이야. 착한 일이 없어져. 나 자신이 뭐예요? 선한 존재야.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뭐예요? 선해. 그러니까 뭐 특별히 와, 오른손 너 정말 훌륭하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경지. 그래서 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명령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 보내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고 나서, 살았을 때 그때 상태는 어떤 상태로? 그거는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선하도록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이게 참 이 한국말 성경이 참 이게 이런 거를 제가 방금 설명하는 거를 이해를 못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해서 이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입니다. 새로운 약속. 그래서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자, 우리는 결국 죽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 죽는다고? 이런 정욕, 욕심, 예. 이런 우리의 본성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야. 정욕 때문에.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그래서 우리는 썩어 없어질 존재다.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래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이제 썩어지지 않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썩어지는 존재가 아닌 전혀 다른 존재는 무엇에 참여하는 자? 신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이게 좀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번역을 찾아보니까 자,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 썩어짐을 피하여 뭐의 본성에?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의 본성도 누구의 본성처럼?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목표는, 최종 목표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부활시키시고 새롭게 창조하셔서 누구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선한 본성. 우리의 본성은 악하다. 왜? 우리를 죽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이 아닌, 우리 인간을 새롭게 만드셔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본성과 같은 본성을 가지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약속. 즉,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은, 네가 남을 불쌍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남이 좀 보고 칭찬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약속 중에 제일 강력한 약속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5장 48절, 자, 보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 완전입니다. 완전, perfect. 하나님이 완전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너희도 완전한 것. 와, 저는 옛날에 저게 명령인 줄 알고,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예수 안 믿을 때는 고민이 별로 없었는데. 오, 성경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요? 완전하래.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약속이다 말이에요. 자, 명령이 약속이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약속을 하면서 명령식으로 약속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 답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지금은? 조금 이따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제 첫 번째 명령은 뭘까? 네? 빛이 있으라지, 빛이 있으라. 자, 창세기로 돌아갑시다. 자,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지구는 혼돈, 공허, 흑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 그렇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자, 이거 전쟁의 그 내용은 뭐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에 대하여 사단이 반기를 들어서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조건적으로 통치했다. 말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시작한 것이 그게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에요. 그래서 그 대적하는 자, 대적자를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사단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할 수가 없죠, 천국에.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적자 사탄과 이제 그 사탄을 지지하는 천사들을 이제 악령이라 그러죠. 그 악령들을 지구로 보냈어. 그러니까 이 지구는 무조건적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됐어. 무조건적 사랑이라야 뭐가 있는 거요? 생명이 있지. 그 생명이 없어. 그래서 생명은 바로 무엇이다? 빛이야.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빛. 그래서, 이제, 어둠만 가득하게 됐어요. 그 흑암. 자,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만 지구에는 있었다. 여기에 빛이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리고서 인간을 만드시려고 그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 제1성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그럼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명령을 해. 이거 말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하겠다 그래야 말이 되지. 왜?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 명령을 했어. 그러면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없잖아. 그럼 빛이 있으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빛이 생명이 있게 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거예요. 자기한테 한 명령은 뭐예요? 약속이에요. 그렇죠? 나는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하겠다. 자, 아주 불평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은혜스러운 얘기예요. 자, 또 보세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 당시 지구는 물로 꽉 둘러싸여. 그래서 물을 나누시는 거예요.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고, 그 가운데 공간, 궁창. 을 내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 누구한테 시키는 거예요? 자기한테 시키는 거예요. 내가 공창을 만들겠다라는 뭐예요? 약속이야. 자,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약속을 우리는 다른 말로 맹세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셨다. 이 흑암 속에 빛이 있게 하고 싶었어, 하나님은. 그리고 이제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이 물을 나뉘어서 공간을 내야 돼. 그래야 인간이 숨을 쉬고 살 수 있지.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계획을 지금 계획대로 착착 진행하시는 거. 그래서 궁창을 내라. 그 다음에 또. 그래서 하나님이 있을 때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 맹세는 뭐예요?
타인에게 자기 아닌 다른 존재에게 명령하면 그건 명령이에요. 그러나 그 명령을 나에게 하면 그거는 뭐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거. 그걸 내가 나와 약속하는 건 뭐라 그래? 맹세라 그래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해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만 봐도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하시되 그 약속을 맹세 형태로 해요. 결국 맹세 형태라는 말은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쉽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완전히 우리의 사고와 엉뚱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 엄마가 갓난 아기를 낳았어. 갓난 아기를. 어젯밤에도 사랑이가 새끼를 낳았나 가서 보니까 아직 안 낳은 것 같아. 이제 진짜 오늘 내일 합니다. 이게 길게 가면 65일, 네. 짧게는 한 60일, 59일에도 새끼를 낳는데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60일이 딱 되는 날은 내일이야. 그런데 또 65일까지도 갈 수 있대요. 자, 이제 엄마가 까는 아기를 낳았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엄마가 뭐라 그러냐. 우리 아기 목욕해라. 목욕해라. 그럼 그 무슨 말이에요? 목욕시켜 주겠다는 게. 왜 아기는 못해? 우리 아기 젖 먹어. 젖 먹여 주겠다는 약속이.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자, 엄마도 그 아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애기 젖 먹어. 그 명령은 먹여주겠다는 뭐예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책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성적으로는 이게 무슨 왜 그걸 그렇게 써놨냐고 불평을 해 사람들이. 아시겠죠? 이렇게 써놔야만 뭐가 나타나니까. 진짜 사랑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엄마가 젖 먹여줘야 먹지. 젖 먹으라 그러면 아기가 겨워가지고 젖꼭지 찾아가지고 자기가 먹어요? 안 돼. 그러나 엄마는 명령 형태로 젖 먹어라. 이제 성경은 그런 책이야.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 한마디 속에 뭐가 들어있다? 사랑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게 사랑이 들어있도록 기록을 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슨 뇌가 있어? 네. 자네로만,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감성을 동원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네 형제를 네 원수라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인간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아니고, 살인하면 죽여버릴 거야, 이 새끼들, 그냥, 10개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찰턴 헤스턴,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10개명을 받습니다. 그 영화도 결국 하나님은 무시무시하신 분이다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벌벌 떨어 안 떨어. 하는데 하늘에서 불덩어리가 쫙 와가지고 살인할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놈의 새끼들. 안 하기만 안 하면 죽여버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인상을 받도록 만든 영화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다 학교 단체 영화 관람 있었죠. 뭐, 그 앉아가지고 다 그 영화 보고 나면 뭐요? 와, 하나님 겁나네. 이래가지고 하나님은 무섭다,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이게 그냥 팍 세뇌가 돼버려. 그래서 싫은 거야. 괜히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뭐예요? 뭔가 불안한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 세상 어느 것보다 뭐예요? 예, 네. 마음이 편하고 즐거워지고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요. 그 저도 옛날에 이제 크리스마스 때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교회 가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합창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굉장히 합창을 잘 가르쳤어. 그러면 저도 그 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막 철저히 가르치니까 막 합창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같이 합창을 하고 나면 막 감동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 그 꼬마 합창단이야. 꼬마 합창단들이 소문이 나가지고 부산시에 온 여러 교회 불려댕기면서 합창을 했다고. 참 재밌더라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왜 안 나가냐 하면 이제 교회 바깥 마당에서 막 애들이 이제 노는데 그 노는 거 보는 게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근데 잘 안 보여 이렇게 창문이 너무 높아서 그래서 뭐 그 교인들이 나놓고 성경책을 쌓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혼났어. 어떤 장로님이 오고 이놈 그런 거야. 그 거룩한 성경책을 밟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나왔어요. 그때부터 하나님 너무 미워.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또, 그 광명체들이, 해와 달을, 광명체들.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비추었더라. 하나는 맨날 명령해. 근데 뭐 그 광명체 해가, 하나님이 땅에 빛을 비추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자,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아까 여러분에게 이제 탁.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선하신 분이 우리 보고 선해라 라고 명령해봐야 돼, 안 돼? 그건 명령이 아니라 뭐예요? 너희들은 다 악해. 악한 너희를 나처럼 선할 수 선한 존재로 내가 너희를 다시 창조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우리 보고
선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은 선하라는 명령인데 그거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율법대로 선한 존재가 되도록 내가 약속한다. 내 목숨을 바쳐서 내가 반드시 내가 대신 너희를 피 흘려서 너희를 살리고 그런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뭐요 주겠다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박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질투심, 시기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쁜 여자들은 얼마나 이뻐요. 맞아요, 맞아요. 세상에 이쁜 게, 뭐예요? 이쁜 여자만큼 이쁜 건 없어. 막, 뿅 가게 이쁜, 요즘 애들 참 이쁘더라고. 그런데, 그 이쁜 여자아이들을 탁, 막 TV에서도 봤다. 그러면 금방 뭐가 올라와. 성적 충동이 올라온다 이 말이야. 이제 이렇게 돼. 그런데 자 여자 다음에 입은 건 뭐예요? 꽃이야. 꽃을 보면 그런 나쁜 마음이 안 올라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천국은, 뭐, 천국 가면 남자와 여자 성별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제는 뭐, 임신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다, 우리 인간도 뭐처럼 된다? 천사와 동등하게 된다.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제 무엇을 봐도 와 너무 이쁘다라고 마음 놓고 표현할 수 있나? 그게 자유야.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 본성이 변해버려. 하나님 본성으로.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근데 이제 보면, 저 사람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봐도 뭐요? 막 뿅 가게 아름다워! 여러분, 뭐, 이래가지고 뭐가 아름다워요, 이거? 이거, 응? 나이가 드니까 이런 게, 응? 이런 게 생겨. 응. 이거 없었거든요? 응. 그럼, 이거 뭐라 그러죠? 나이 들면 생겨. 검버스. 이름도 더럽다, 그러죠. 검버스. 그래서 박사님, 그거 없애드릴게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성형외과 가면? 뭐, 피부과 가면, 뭐,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나요, 이거? 레이저로. 그래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햇빛 많이 쬐면, 네? 햇빛 많이 쬐면, 네.
제가 햇빛을 많이 쬐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로는 너희들 아무리 착해봐야 악한 거야. 본성적으로 악해. 너희들 죽을 수밖에 뭐요?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내 소유로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에 소유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소유된 것이야? 하나님에게 소유됐고, 그러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다시 뭐요?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서, 자, 우리 본성이 하나님이 선한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에요, 안 지키는 분이에요? 반드시 지키는 분이에요. 십자가만 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로운 약속, 새 언약,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신약. 그렇죠. 그렇지. 새로운 약속. 성경에는 새 약속, 새 언약. 그것이 바로,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말과 새 계명이라는 말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래서, 그래서 옛 계명, 그건 십계명이야. 옛 계명, 그 다음에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불러. 그래서 여러분, 정말,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은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고쳐주겠다, 도덕성을 고쳐주겠다는 목표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하나님의 본성처럼 그런 본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다시 창조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그렇구나 하고 우리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떤 괴로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 날이 점점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그렇게 돼야 이제 나이 먹는 게 한심하지 않아져요. 그래. 그 날이 가까우는구나. 좋아. 그렇지. 약속하신 대로 꼭 이루어 주실 것이야. 우리는 이제 십중팔구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요. 죽으면 부활,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꼭 그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했어요. 왜? 인간 몸으로 왔으니까. 물체니까. 물체는 시간과 공간 초월할 수 없죠. 그렇죠. 아무리 해도 빛의 속도를 초월할 수 없는 게 우리 물체로서 존재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탁 부활하시고 나서는 어떤 존재가 돼요? 동해번쩍?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가 돼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제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거는 육적, 물질적 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실 때는 천사와 같은 존재야. 아, 그게 누가복음 20장이든가, 알겠다. 자, 예수님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이 여긴 받은 자들은 장가, 결혼하고 뭐 시집가고 이런 거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성별이 더 이상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은 천사와 동등해요. 네.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라.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버려. 제 질문은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국한에서. 그렇죠. 네. 그렇죠. 구원을 거부한 사람들은 본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이 그 율법에 나타난 모든 명령이 그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율법인 줄, 명령인 줄 알고 그 명령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수행해야 된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가 모든 그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할 것이라.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놀라운 희망, 이제는 이런 본성을,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을 완전히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과 천사들과 동등한 그런 본성으로 재창조가 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루하루 투병 속에서 살아갈지라도 그 투병은 희망 있는 투병이요, 약속이 있는 투병으로서 우리의 유전자가 다시 꺼지지 않고 그 희망, 그 약속으로 다시 켜져서 치유받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